어, 이거야? 우와, 여러분 왔습니다. 저희 차입니다. 자, 지금부터 렉스턴 스포츠 4단 폴딩 작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렉스턴 스포츠는 풀업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재함 튜닝을 들어왔는데 4단 폴딩을 함으로써 비도 맞지 않게끔 적재 부분에 캠핑 장비를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캠낙스께 좋아요, 구독, 빠박 많이 부탁드려요. 4단 폴딩 상당히 미끈미끈하게 빠졌어요. 자, 요거 금액이 120만원. 지금 검은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어서 예. 모르는데 올 수댄 아, 녹이 안 나게. 녹이 안 나게 여기에서 튼튼하기도 제일 네. 튼튼하고요. 수댄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뚜껑이 씌우기 때문에 이 안에 짐이 다 실리기 때문에 비를 맞거나 눈이 맞거나 이런 건 없지. 여기는 뚜껑을 덮어놓잖아. 차는 엄청 튼튼합니다. 여기에 핫동님이랑 저랑 앉아서 뭐 고기를 구워 먹든 뭘 먹을 수가 있어. 여기 걸쳐 앉아가지고 그 정도로 튼튼해요.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죠. 이제 드디어 4단 폴딩 덮개가 올라가네요. 이 네. 커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오는 커버들은 중국산이 많아요. 특히 폴딩 같은 경우는 중국산 유일하게 이 회사에서 나와요. 네, 이 회사가 현존하는 커버들 중에 가장 튼튼해요. 아, 이 회사 제일 가장 네. 튼튼하답니다. 많이 이미 많이들 쿠란도나 렉스턴 유저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다른 폴딩 커버들은 3.5단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4단. 벽에 끝까지 붙어요. 이렇게 벽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스테인레스에 레자, 인조 가죽을 위에다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뜨겁지 않게끔 처리를 하면서 그 레자 톤이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매력까지 뿜뿜. 예. 문을 연 상태에서 예. 달리거나 할 때 이 잠금 장치 예. 구멍을 이렇게 주시면 아, 열린 상태에서 예, 절대 안 닫지. 안 닫. 보시면 달리는 중에 열리는 일 절대 없고요. 누가 뭘 가져가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요. 아, 가져가고 싶어도. 네. 그리고 칸칸이 와이어가 되어 있어서 열기도 쉬우시지만 닫기도 쉽잖아요. 네. 근데 아무나 뭘 열거나 가져갈 수가 없다는 그런 소환상의 특장점이 있고요. AS가 굉장히 좋아요. 위에 그 가죽 부분이 뭐 찢어진다거나 그 아, 부분만 그래. 교체가 가능하세요. 중국제는 그게 안 돼요. 잠금 장치가 따로 있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양쪽으로 물어주는 방식이라서 한번 눌러주면 저렇게 닫힌 거예요. 장프로님 문 열리나 한번 들썩들썩 한번 해줄래요? 아, 안 열리네요, 여러분. 따로 거추장스러운 잠금 장치 필요 없어요. 그냥 와이어 방식으로 당겨서 열어주고. 이거 내 차만 잠궈지면? 그렇죠. 다 잠기는 거. 차 문만 잠그면. 말씀드립니다. 이 제품 저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 차 어디 갔어? 차가 없어졌네. 거기 나가 있네. 다 됐나? 누수 테스트 여러분들 물을 뿌려서 지금 물이 안에 새나 안 새나. 바로 뉴스 테스트를 한다는 사실. 아, 세차하는 게 아니야. 세차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세차를. 네. 자, 과연. 아, 좋다고 들어온 거는 없고. 네. 앞부분에 센 데 없어요. 여기는, 거기는 안 샜고요. 네. 아까 계속 물 뿌렸던 곳인데, 뭐, 물방울이 내리거나 새는 데 없죠. 바닥에도 없고요.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아, 이래서 여러분 4단 폴딩 작업은 끝났습니다. 체크판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판은 이제 저희가 캠핑 장비 같은 거 놓으면 밑에 하부가 까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안에 넣었을 때 밀리지 말라고. 번쩍번쩍하죠. 체크판만 가격이? 체크판만 29만원. 예. 지렁이 꿈틀대는 거 맹태로 바른 다음에 자 이제 붙이나요? 붙입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혼나지 않게끔 리벳에다 실리콘 처리를 해서 들어가요. 아, 그래, 저 그만. 우와, 체크판. 우와, 반질반질합니다, 여러분. 우와, 완전 느낌 틀리지 않아요? 완전 느낌 틀리죠? 우와. 자, 이제 청소. 깔끔하게. 아,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안쪽에도 이제 넣을게요. 저기 자, 안쪽에도 영민이 쭉 꽂아 놓겠습니다. 맞아. 아주. 우와. 확실히 까는 순간 틀려 보이구만. 틀려 보여. 확실히 틀려 보이는 거야.
처벌을 안 해서 망가진 차가 있대요. 안 하셨구나. 아, 되게 차이를 보시면. 그치, 이게 그렇게 움푹 들어갔어, 이렇게, 네.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히, 그, 좀, 뭐랄까. 구질구질해져요. 구질구질해져요. 이거는 근데 쑥 들어간 데가 있어서 청소하기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체크판을 왜 하는 건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비교해드렸어요. 아, 롤판을 왜 다는 거냐고. 아, 나중에 장작 올리면. 장작을 이렇게 묶으려면 걸치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걸치대? 장작을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이쪽으로 빠지지 않고 장작 같은 걸 심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롤바로 묶을 수가 있죠. 롤바 무게가 어떻게 되네요? 스댕이고 10kg 정도 될 것 같아요. 롤바 착용합니다. 자, 착용. 빠밤. 아. 와, 하니까 야, 역시 틀리네. 사장님, 놀바 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있어 보여. 45만원이었네, 이 놀바. 놀바는 천지 차이에요. 어, 놀바는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더 많아요. 다른 비싼 건 더 비싸. 더 비싼 것도 있고. 이거 빼봐야 저희가 요거를 이제 위에다가 하드탑으로 여기다 같이 이렇게 또 하나 더 제대로 해야 되겠죠. 바스켓도 설치 가능하고요. 아, 바스켓 설치는 불가능. 이게 사장님 저렴한 거죠? 네. 이게 저렴한 거죠? 저희처럼 미근자로 하실 분들은 놀바가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좀 필수일 것 같아. 짐도 위에다 묶을 수 있고. 이거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진짜 간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없는 거. 이 느낌이잖아. 그리고 저희 놀바 너무 복잡하고 이런 거 말고 되게 심플한 거였습니다, 실리콘하고.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롤바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차 롤바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팔진 않아요? 팔지 않아요? 제작이래요. 아, 이거 제작이에요? 롤바를 물어주는 거 같아요. 어, 개간지나네요. 이렇게 해갖고 해주신다고. 지금 간지가 나죠? 이쪽에도 바스켓을 다룰 수가 있는데, 홀딩 커버에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단점이 있어서. 다 위에서 찍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위에 천자. 기가 막힌데요, 차가. 아, 기가 막히네요, 차. 아, 기가 막히네요. 아, 자, 기가 막히죠.